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리뷰를 한 적이 없는데, 일단 리뷰를 한번 준비 중인 카메라. 네, 팔자에 없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다시 써보게 되네요. 오디 마크2 이후에 다시 써보는 EOS 6D입니다. 6D. EOS 6D인데, 풀프레임이면서 중국기 크기의 중국기의 그 인터페이스, 중국기의 가벼움을 가지고 있는 그냥 풀프레임이 들어있는 중국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뭐, 성능도 뭐, 괜찮고. 일단, 아무튼, 네. 자, EOS 6D인데, 이거 전용 케이스가 와서, 제가 이거를, 색상이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파랑색, 그리고 카모, 이제 위장무늬 색깔 이렇게 있는 건 아는데, 아, 까망. 까망, 노랑, 파랑 뭐 이런데, 일단, 알리에서 이게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카메라 케이스가 제가 좋아하는 변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을 좀 주문했어요. 검정, 노랑, 빨강, 그리고 위장무늬, 카모 색상 이렇게 있었는데 위장무늬는 좀 패턴이 불규칙해서 좀안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상한 거 하나 딸려봤는데 이거는 그냥 뭐별 다섯 개 감사합니다. 별 다섯 개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고 뭐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딸랑 몸체만 왔어요. 이걸 이렇게 그냥 바닥 쪽에 이렇게 뚫려 있네요. 보니까. 질감은 되게 무광택에 만지면 기분이 되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이게 아마 11,000원에서 13,000원? 해외 직구로 아마 12,000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쓰시는 분이 있긴 있던데, 노란색이나 검정색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빨간색 변태 색깔은 없더라고요, 잘. 일단 제가 이거를 좀 좋아해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원래 순정 그립이 캐논이 대단히 좋거든요. 근데 그거만큼 따라올지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보기는. 뭐 어차피 뽀대 때문에 쓰는 거긴 한데 아니면 카메라 자체가 너무 험해가지고 되게 험해서 이렇게 아예 가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쓰면 좋죠. 검정색 쓰면 그리고 험하게 사용하실 분은 이거 쓰면 좋죠. 바닥에만 테이프 같은 거 약간 개퍼 테이프 몇개 깔아주고 쓰면 거의 뭐 어떻게 뭐 망가질 일은 없습니다. 얘는 바닥 빼고 다 깨끗한 편이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것도 리뷰를 한번 쳐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할 말이 조금 생겼어요. 오디 마크2랑 대단히 비교되는데, 제 생각에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걸 그냥 씌우려고 보니까, 이게 스트랩이 걸려가지고, 이게 못 끼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여기 오른쪽 여기가 스트랩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좁은 쪽을 풀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넣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스트랩을 풀고, 어떻게 열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스트랩을 쫙쫙 빼야 됩니다. 이 스트랩을 제가 길이를 좀 맞춰 놔 가지고 두 바퀴 가면 손에 딱 물리게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황금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벗어나게 하면 힘들어요. 자, 이 정도에서 빼주고. 자, 일단 스트랩을 하나 벗겼고 스트랩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스트랩이 통과가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씌우려면 여기를 밀어 넣어야 돼요. 스트랩을 다 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통과가 되려나? 좀 접어가지고 돌려야 되나? 아, 이게 잘안 접히네. 네, 그래도 통과는 되네요, 다행히. 자, 접어서 쑥쑥쑥쑥 빨리 빼야 되겠다. 빨리 씌우고 싶은데, 스트랩을 풀어야 되니까 일이 많네요. 일단 이걸 씌우려면 짧은 스트랩을 쓰거나, 아, 됐다, 통과했다. 아유. 자, 일단 이렇게 통과를 했고, 이제 씌워줍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저도 어떤 모양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얘를 씌워가지고.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자, 변태 색깔이 나오기 직전에. 꽤나 뻑뻑하네요. 됐다, 오케이. 됐다. 씌워졌나요? 씌워졌네. 그리고 여기
이거를 요 위에 얘를 뒤로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열리네요. 그냥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 넣어야 되네. 네, 캐논 글자 예쁘게 나오고 네, 변태스럽게 변했네요. 자, 일단 잠시만 스트랩 한 번만 살짝 끼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스트랩이 야, 이 상태에서 스트랩 끼기가 어렵겠다. 아이고 잠깐만요, 줄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스트랩 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대충 한 번만 걸어만 놓고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렌즈까지 끼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야, 됐다 됐다 이제 됐고 이 정도 이 정도 썼던 것 같다. 오케이. 스트랩을 끼는 방법 이런 걸 한번 또 찍어 보고 싶은데 봐 봅시다 나중에. 오케이 이 정도만 합시다. 예, 됐고 네 됐어요. 자,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봐 보자. 아래쪽 아래쪽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요 사이드 부분이 이제 바닥에 닿아지겠네요. 나름 공중에 떠 있으니까 여기 뭐 보호하려면 뭐 테이프 같은 거 개퍼 테이프 검정색 있습니다. 개퍼 테이프라는 거 그런 거 한번 살짝 한번 발라주면 바닥 보호 효과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캐논 글자가 대단히 부각되네요. 글자가 느낌 이게 질감이 무광택에 약간 말랑말랑 한색 뭐 나쁜 소재 같은 느낌은 아니고 질감은 되게 좋아요. 버튼 누름도 괜찮고 자 센서 부분 구멍 나 있고 맞다 셔터 부분 잡았을 때 느낌 어떨지 조금 여기 버튼 셔터 부분이 버튼이 여기가 푹 들어가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예, 뒤에도 이제 깔끔하게 꽂혀졌습니다. 자 보자 스위치 이제 불 잘 들어오고 메뉴 선택 버튼 누를 때 약간 좀 먹먹한 느낌이 드네요 약간 자 그리고 Q 버튼 잘 되고 뭐 사진 이 접사 튜브로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봐서 우리 애기 자, 여기서 확대 같은 것도 잘 눌러지네요 확대도 그리고 스위치 오프 약간은 이질감이 있긴 한데 조금 분명히 그립 잡는 그립이 좀 두꺼워진 건 맞아요. 이게 두께가 얇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잡았을 때 그립이 약간 커집니다. 고로 이거 약간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약간 좀 그거 해봐야 되겠네요. 약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변태 색상은 완성이 됐어요. 어디 가도 이 자식 DSLR 빨간 거 들고 다니는구나. 아니면 저 먼 데서 아 저 빨간 거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보겠죠. 자 용노 50mm가 아니고 30mm? 용노 35mm입니다. 네, 캐논 점팔의 카피 버전이죠. 자 아니 빨간 점이 안 보여. 됐다. 자 렌즈도 결합을 했어요. 자 렌즈 결합하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약간 좀 토이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아 웃기다. 자 일단 느낌이 자 잡았을 때 조금 부드러워졌네요. 손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도 이제 그런 이것도 뭐 약간 많이 놀지는 않아요. 잘 맞는 느낌인데 약간 좀 쿠션감이 더 생겼네요.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이 자 그리고 이제 손에 한번 감아 봅시다. 오케이 자 손에 두 번 감고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사진 AV 모드
AF. 깔끔하네요. 자, 확대 모드. 이것은 무엇일까? 소니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제가 좋아하는 소니 클리어. 스테레오 그립. 오케이. 제 큐브들과 책상 위가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글자 이렇게 보이고 약간 변태스러우면서 그래도 버튼류는 잘 눌러지네요. 그리고 모양이 예, 골치 아프네. 아, 여기 케이블류 따는 부분도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다뭐 해볼 수 있게 돼 있다. 아, 여기 마이크 이 구멍 마이크 부분이네요. 마이크홀이 여기 보이죠? 마이크홀. 네, 마이크홀이고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아, 여기 앞쪽도 마이크가 있다. 앞쪽. 여기도 마이크. 6D 밑에 여기 마이크 줌이 따로 있고요. 일단 가격은 10,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3,000원 정도 하겠죠? 여기 그립도 여기 좀 하라고 있는데, 분명히 그립이 좀 묵직해졌어요. 대신에 이제 잡았을 때 부드러운 쿠션감은 생깁니다. 약간 풀프레임 카메라지만은 토이 카메라 느낌이 돼버리네요. 약간. 모양이. 제가 좋아하는 변태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보세요. 아, 웃기다. 네. 자, 이오스 6D용 일단 근데 이거 뭐 다른 바디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다른 바디들도 많이 나오고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거 숫자 낮은 애들도 나오고 꽤나 험하게 사용하실 분이나 뭐 색깔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노랑, 빨강, 검정, 그리고 위장 무늬 색깔까지 있으니까 이 빨간 건좀 대단히 극단적인 거. 검정 빨강을 제가 좀 좋아하죠. 검정 빨강. 왜 검정 빨강이냐? 잠시만요. 아이고야, 뜯었다. 예. 자, 방을 살짝 짠. 보이죠? 제 재킷입니다. 바이크 재킷. 검정 빨강의 컨셉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 간단히 해봤습니다. 재밌죠? 아, 진짜 웃기다, 이거. 네, 일단 이겁니다. 오늘 보여드릴게. 실리콘 풀바디. 풀보호. 아, 케이스네요. 풀보호 케이스. 실리콘 풀보호 케이스. 캐논. 캐논용인데, 뭐, 다른 회사들 것도 많아요. 예, 네, 다른 것도 있으니까, 뭐, 찾아보시면, 만약 이런 거 참고해, 실제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험하게 사용하실 분, 색깔 이상하게 바꾸실 분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